자,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말이죠. 중고 관련돼서, 중고는 아니고, 수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컴퓨터는, 요건 이제, 뭐 별건 아니고, 손님께서, 메인보드를, 아무튼 뭐, 그래픽카드를 3080, 저기 보시면, 3080을 구매를 하셨어요. 예, 중고나라나, 뭐, 몰라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개인이 사용했던, 그래픽카드를 3080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우회께, 뭐, 2060인가, 2070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저쪽에 있는 메인보드에 저 그래픽카드만 3080으로, 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드가 터프 M보드예요. 보드가 짧은 거 있죠? 예. 근데 저거는 이제 2슬롯밖에 안 되는데, 밑에 보시는 건 3080 어로스 마스터입니다. 저건 3슬롯이에요. 3슬롯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메인보드 꽂을 때 이게 밑에 뭐 선이 닿거나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면서, 그리고 꽂다가 뭐 실수를 하셨는지 쇼트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요 분이 메인보드를 사오셨어요. 토마호크 와이파이 MSI 거, 이제 개인 거래품. 그러니까 개인 거래는 좀 조심해야긴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개인 거래로 판매하신 분이, 토마호크 와이파이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셨는데, 그 손님한테 판매를 했죠. 제가 산 건 아니고, 구해오, 제가 메인보드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구해오셨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전원이 안 켜져요. 그렇죠. 미개봉 제품이지만, 아무튼 보드가 불량이다, 초기 불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납품하다 보면 보드 초기 불량이나 이런 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인손님은 번금 오셔가지고, 네, 제가 드렸어요. B50 뭐 와이파이 보드를 찾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구한다고 이제 다음 주에 구해 오기로 하셨습니다.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짧은 스토리. 그리고 요건 이제 손님께서 이렇게 쭉 가져왔어요. 뭐 이제 뭐 A320 MH 뭐 여기도 있고, 보드가 두 장이죠. 두 대분이에요. 두 대분. 여기서 이제 되는 걸로 해달라, 뭐 그런 말씀이시. 여기 상태가 좋은 게 뭐가 있냐, 선별해가지고, 예, 선별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뭐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한 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것도 그래픽카드는, 이건 1660 슈퍼인가 보네. 아무튼 1660 슈퍼네요. 요거 슈퍼고, 그리고 M.2도 보시는 것처럼 M.2도 SSD 요거 있고요. 요거 기존에 이제 아마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꺼냈던 것 같은데, 요 그래픽카드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SFX네요. 아무튼 요거는 XFX인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가 RX570이네요. 근데 RX570보다는 1660 슈퍼가 좋죠. 1660 슈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잘 되겠지. SATA, 예, 2.5인치 SSD, 블루 아니고 그린이죠. 오랜만에 보네요. 그린은. 파워도 쿨러마스터, 예, V3 요 제품이 있고, 마이크로닉스 제품이 있는데, 마이크로닉스 2017년도 제품이고, 이거는 언제 거냐, 이것도 2017년도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로닉스로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탈락. 예, 탈락 되겠고요. 그리고 쿨러는 이제 기본 쿨러 가져오셔가지고 기본 쿨러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CPU는 4500이니까 물론 이제 사제 쿨러 쓰시면 좋지만, 굳이 뭐 사제 쿨러까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요거 한번, 예, 조합해서 잘 되는지. 그리고 백패널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 두 개인가? 백패널도 하나밖에 없는데, 램은 여기 꽂혀 있고요. 램은 두 개가,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어디 거냐, 클레보.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안 좋긴 한데, 뭐 잘만 되면 테스트 해보고 문제 없으면 요걸로 두 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부팅이 아마 안 돼서 요 고객분께서는 아마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4500, 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이오스가 옛날 버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가. 예, 바이오스가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이 AMD는 바이오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요 바이오스가 너무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르누아르를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 CPU로 제가 3700X를 넣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 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드리고 4500, 요거 4500이에요. 써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4500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헌데 말이죠, MSI 보드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보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 MSI 이거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업데이트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걸로 MSI 것도 있어가지고, 예, MSI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요거는 바이오스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니까 네, 부팅이 됐습니다. 혹여라도 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막 여러가지 막 조합을 해봤어 막, 근데 막 안돼 그러면 당황하시겠죠. 그럴 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특히 AMD는 바이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손님도 두 가지 막 A320 기가바이트 A320 보드, 기가바이트 A320 보드 막 했는데, 이게 4500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오스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니까 네, 잘 부팅이 돼요. 4500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4500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램은 두 개 다 인식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